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두환 전 대통령이 월요일인 내일 4월 27일 서울에서 광주지방법원으로 내려가서 재판을 받는다고 합니다. 지난번에 재판을 받아왔는데 또다시 이번에 그 재판부의 재판장이 국회의원 출마를 한다고 하면서 사퇴를 했고, 후임 재판장이 전두환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하고 본인을 직접 눈에 보고 심문하는 그런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 광주지방법원에 내려간다고 합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혐의는 사자 명예훼손. 돌아가신 조비오 신부라는 분이 당시에 헬기에서 사격한 적이 있다라는 진술을 했는데, 전두환 전 대통령이 자신의 회고록에서 헬기에서 사격한 적은 없다라고 주장하면서 조비오 신부에 대한 명예를 훼손했다 하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두환 전 대통령은 지난해 3월 달에 이 법정에서, 광주 법정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가 이번에 다시 판사가 바뀌면서 내려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나이로 90이 된 노인이자 알츠하이머병을 앓고 있다는 전두환 전 대통령. 그러니까 인적 사항을 확인해야 되겠으니 서울에서 광주로 내려오라 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그동안 전두환 전 대통령은 이 재판을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서울에서 열리게 해달라고 수차례 건의를 했습니다. 청원을 했는데, 그러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지난해 3월 달에 재판이 열렸을 때에도 광주 그 법정 주변에서, 또 법정 안에서 변호인들의 진술을 듣고 방청객들이 항의하기도 하고 고성을 질렀다고 합니다. 또 재판을 마치고 나오는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 물병을 던지고 고성을 지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좀 특이한 것은, 이번에 전두환 전 대통령이 광주에서 재판을 받기 위해 내려갈 그 시점에 이른바 전두환 치욕 동상이 법원 앞에 옮겨진다고 합니다. 치욕 동상은 전두환 전 대통령이 이 제수복을 입고 무릎을 꿇은 채 손은 뒤로 묶여 있고 쇠창살에 안에 갇혀 있는 모습을 형상화한 것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걸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화면은 과거에 이 전두환 치욕 동상이 광화문에 설치됐을 때 일부 시민들이 이렇게 말하자면 뿅뿅 망치로 위에 두들기기도 하고 이렇게 코를 비틀기도 하고 상당히 동상이지만 아주 모욕적인 그런 그림들이 들어있습니다. 자, 이렇게 전두환 전 대통령이 모욕적인 뭐 형상, 이거를 재판이 열리는 광주지방법원 앞에 전시해 놓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재판이 마치 진실규명이나 사건의 진상을 알기 위한 재판보다는 오히려 이런 조형물이 등장하고, 굳이 새로운 판사가 바뀌었기 때문에 전두환의 신상, 뭐 얼굴 확인 등을 위해서 내려오라 해서 가면 이러한 조형물을 설치해 놓고 조롱하고 비판하고 또 고함을 지른다면 이것이야말로 진상규명을 위한 재판이 아니라 조롱하기 위한 재판, 전두환 피고인을 괴롭히기 위한 재판, 이 아닌가. 결국은 5.18 사건을 가지고 평생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한 보복 행위가 계속 이어질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미 전두환 전 대통령은 이 5.18 관련해서, 뭐 또 12.12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유로 백담사 유배도 갔다 왔고, 감옥 등, 말하자면 여러 차례 이런 그 처벌을 받은 경력이 있습니다. 5.18 관련해서도 무지 많은 뭐 청문회도 열리기도 했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 사건에 대한 진상은 뭐 드러났다 이렇게 봐지는데, 이번에는 5.18 관련된 그 진상이 아니라 관련 신부가 헬기 사격이라는 발언을 했는데 그 발언이 적절치 않았다라고 전두환 전 대통령이 회고록에서 그걸 반박하는 과정에 명예훼손이 있다, 사자 명예훼손이라는 이유로 이렇게 부르는 그 자리에 조롱하는 동상을 지워놓고 거기서 주먹질하고 코를 비틀고 이렇게 물감칠도 하고 이런다면 이거야말로 우리 대한민국 근현대사의 큰 수치가 아니겠는가. 5.18의 상처는 모든 국민이 갖고 있습니다. 우리도 아픕니다.
그 선량한 생명들이 군부의 총알 아래 그야말로 꽃잎처럼 쓰러졌을 때 많은 사람들이 아파했고 저도 그 당시에 고통스러워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처럼 이미 나이 90이 되었고 중병을 앓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게 조롱을 하는 이런 재판을 한다면 그 조롱을 하기 위해서 이러한 이른바 동상을 가져와서 거기서 퍼포먼스를 한다면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성숙되지 못한 시민의식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역사에는 또그 인물에는 반드시 평가를 하자면 공과 과가 있습니다. 공과가 있습니다. 객관적이어야 하고 그리고 공정하게 해야 하는 이유가 그 공과 공하고 과를 적절하게 잘 봐야 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역사적인 평가를 할때 특히 이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가장 감성적으로 또는 그 비의식적으로 또는 말하자면 이런 보복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는 게 여러 개 있습니다. 그 중에 뭐 이승만, 박정희, 그죠? 그리고 전두환 그런 인물들이고 또한 사건을 보면 5.18, 제주 4.3, 또 세월호 이런 것들도 보면 지나치게 이 정치권에서 이용하고 있지 않은가? 너무 이 사건을 피해자 위주로 막 부각시켜서. 객관적인 진실보다는 일방적으로 그 공권력에 대한 공격을 하기 위한 그 당시 정치 세력들을 말하자면 공격하기 위한 수단으로 그렇게 이용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일러드린 발언금 그 사건에는 그 자체가 바로 심판이라는 용어가 들어있다. 5.18 하면 이미 심판, 4.3 하면 그 자체가 심판. 또 이승만과 박정희라는 그 용어에도 이 인물에 대한 평가보다는 오히려 심판이라는 용어가 더 많이 그 의미에 내포되어 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역사를 특정 정권이 일방적으로 이용해서 자칫 정치에 이용을 한다면 우리 사회의 국민들의 분노는 더욱더 커질 것이고 갈등은 확산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보면 문재인 정권이 정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이 보복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 정권이 들어서고 난 이후에 적폐청산 몰이가 거리했고 그 과정에 적폐청산한다는 명목으로 많은 우파 단체장 또는 시민 활동을 했던 사람들이나 심지어 목사까지 구속하는 걸 보면 이 문재인 정권의 좌파 독재가 정말 과거 어느 군사 독재보다 더 심각하다, 심하다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성창경 TV였습니다.